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또 예배, 설교, 기도, 찬송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령,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가 없는 은사, 십자가가 없는 기적, 선교, 리더십, 봉사는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구제는 자선 행위에 그칠 뿐이고 또 십자가가 빠진 사역은 자기 만족에 그칠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찬양, 십자가가 빠진 예배, 자기 가시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며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간다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 또는 뭐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또 성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직사각형의 텐트로 되어져 있는 또 나중에 그것이 성전으로 되어졌을 때 직사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었고 1년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 백성의 죄를 또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의 돌판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는 율법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은 마치 담과 같은 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엄격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막에서 성막에서 섬길 특권을 받았던 레인들조차도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져 있을 때 애굽의 전역에 들어왔던 그 죽음의 사자 앞에 장자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장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벽과 같은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휘장을 둘러 찢겨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보여주는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도 마태복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벽과 같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밑에서 잡아뜨려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20절의 말씀처럼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몸을 두 쪽으로 찢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으신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롭고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오래된 약속, 구약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신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산길이라고 그랬어요. 새롭고 산길, 죽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 봤더니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심판의 길인, 죽음의 길인, 저주의 길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산길, 새롭고 산길, 그 새롭고 산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찢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처절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너무나 한량 없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돌려받는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돌려받는 은혜입니다. 죽음을 돌려받는, 생명을 얻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여러 장면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읽은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는 않는 그런 장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또 아브라함이 어떤 광신도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또 이 이삭도 좀 이해는 안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얼핏 이해되지는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이상,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이삭도 이상한.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해는 안 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이삭이 25살 정도 됐을 거로 봅니다. 우리는 뭐 청소년 정도로 한 15세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25 청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어떤 신학자들은 33살가량 됐을 거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그의 아버지, 만약에 그가 이삭이 20살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히 그의 힘으로 아버지를 막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역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불렀을 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은 다 태워서 죽여서 태워 다 태우는 게 번제인데 그렇게 드리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도 순종하죠. 순종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그냥 합리적인 이해는 그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을 때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인데 그러니까 91세에 이제 이삭을 낳는데 그 사라는 여인으로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미 사라는 오래전부터 의학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데 잉태한 거예요. 잉태했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불가능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이삭을 얻은 것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그런 믿음.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그를 막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어서 그 수양을 대신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모든 게 끝났는데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은혜는 뭐냐면 죽은 자를 돌려받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끝났는데, 복이 됐는데, 이제는 다 끝나버렸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 절망과 포기와 낙담과 어둠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때 영접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중학생이면 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뭐냐면, 어리지만 그러나 어렸지만 저에게는 죽음 같은, 사망 같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죄가 나를 구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죽었는데, 어리지만 그때 저의 세계는 그냥 죽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살아난 구원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삶을 사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청년이든 어릴 때든 또는 나이가 들어서든, 여러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사실 여러분은 죽었는데, 사망이었는데, 끝났는데, 십자가로 다시 그 죽은 자를 돌려받는 그 은혜를, 그 죽은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새 삶의 의미를 갖는 그 은혜가 아니었겠는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는,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낙심되는 상황, 그 불가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살려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십자가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낙심되고 끝난 것 같고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빛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돌려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죽은 자를 돌려받는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내 삶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은혜는 재앙이 그치는 은혜입니다. 재앙이 그치는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 내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격스럽지만, 이 세 번째, 이 재앙이 그치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재앙이 그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재앙을, 저주를 끊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하 24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왜 그랬는지, 다윗이 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구조사를 지시하게 되고,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를 제안받습니다. 그것은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 3개월 도망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의 재앙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인데, 결국 다윗이 3일 전염병의 재앙을 택하게 되어질 때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손을 거두어라. 근데 이 천사가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손을 뻗었던 그 손을 하나님이 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이름인데,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그 소와 화목제물로 그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하면서 이 전염병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잖아요.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변제단이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소원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짓지 못하고 준비를 다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말했던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성전과 지성소의 그 휘장이 있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게 해준, 새롭고 상길이 열려진 그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역의 재앙이 그쳤던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소를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재앙이 그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재앙을 그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있으면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담대함을 주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만나십시오.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저녁 이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너무나 감사한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죽은 자를 돌려받고 재앙이 그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